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저점은 확인한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한 5에서 7% 정도 빠졌다라면 2100포인트. 그렇죠, 예. 엊그저께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랑 네. 저랑 뭐 기업 분석 팀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자료 예.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안에 이제 코스피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홈페이지에 리서치 센터 들어가셔서 네. 산업, 이게 기업 산업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7% 정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는데 그 뒤가 문제죠. 네.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예. 자, 근데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이오와주의 그 경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멈췄어요. 네. 개표를 하다가 멈췄는데 왜 멈췄냐면 도하기 빼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멈춘 상황에서 그거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자, 문제가 샌더스가 1등이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워런이 2등이고 부티지지가 3등이고 클로브차가 4등이고 바이든이 5등으로 떨어져요. 어허, 이거 거의 안 되는데요. 지금 예. 시장에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가 중립 성향을 갖고 있고 자유무역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어요. 근데 뭐 지난번 힐러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쳐요 지금. 거기가 표밭 아니었나요? 네, 이제 거기가 네. 경합 지역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지고 있다는 것도 관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민주당 후보들의 그 누가 지명을 받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조사를 하다가 미국 장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당장 오늘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11일 날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그 버니 샌더스의 그 표밭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22일 날 네바다라든지 29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까지 이 기간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1등을 만약에 가고 조 바이든이 뭐 5등까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좀 그러면은 이제 네. 전체적인 지지율 자체가 조 바이든이 떨어지고 나머지 쪽이 이제 좀 올라가죠. 근데 버니 샌더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라는 사람이고 보유세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얘기가 모르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친기업 정책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독과점 관련돼가지고도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대중국 강경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오늘 한 4천 명 정도로 이렇게 급증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텐데 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 이렇게 그냥 늘어나는 거죠. 뭐 2천 명, 네. 3천 명 정도 이렇게 네, 지금 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뭐 크게 증가하지 않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피크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피크다라는 전망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시장에 안정을 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뭐 이런 쪽이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이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올랐어요. 네네네. 그때 그 해외 쪽도 많이 올랐고 그 호주 달러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호주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물론 불확실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경기 펀더멘탈은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유입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의 확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일도 봐야죠. 그 미 대선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지 여부. 만약에 안 준다면 다행인 거고요. 지금 현재 그것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